네, 이제 우리 버즈비가 공사도 다 끝나고 이제 뭐 먼지도 다 치우고 했으니까 좀 많이 놀러 오십시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펙터를 또 우리 또 듣도 가져왔는데요. 보도 못한 시리즈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시리즈. 그때 배무람 배무람, 네, 배무람. 네, 사무람, 이건 또 이건 뭐 레이디알. 네, 레이디얼. 처음 보는 이펙터인데요.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번에 수입이 결정이 됐나 봐요. 지금까지 뭐딴 데서도 본 적이 없는 예. 그런 이펙터인데, 근데 또 유명한 또 다른 뮤지션들이 많이 사용을 했네요. 뭐 커크 에밋이라든가 프랭크 감발레, 뭐 비비안 캠벨, 그리고 비니 무어. 어허. 네. 좀 락이나 메탈 하시는 분들 많이 썼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예전에 마샬 사운드를 좀 복각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 것 같은. 배무람도 그랬잖아요. 옛날 마샬 사운드니까. 예, 그렇죠. 옛날 마샬이 뭐가 있나 봐요. 뭐가 네. 있나 봐요. 예. 왜 이렇게 다들 옛날 마샬을 찾죠? 80년대 마샬 스택 사운드에 가깝게 재현해내는 디스토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무람만큼 뭔가 살인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입니다. 29만 원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근데 이건 있는데, 좀 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진공관이 들어가 있어요. 오호. CBAX7 튜브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호.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뭔가 새로 네, 등장하는 그런 뉴 배무. 페이스 중에서는 뭐 가격대가 너무 높거나 아, 그런 그렇지는 느낌은 전혀 않아요. 예. 없어요. 네. 배무람이 좀 심했죠. 배무람이 심했죠. 예. 배무람이 정말 많이 심했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은 Radial Tonbond Hot British. 톤본 핫 브리티시. 그렇죠. 80년대 뉴 웨이브 오브 헤비 메탈 예, 브리티시 그런 그거고. 거죠. 예. 톤본. 톤본이라고 하면은 톤 싸, 뼈. 예, 톤의 뼈다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할 때, 야, 그 코어가 없냐? 맨날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 코어를 잡아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닌가. 통뼈죠, 우리도 통뼈. 통뼈. 예. 톤본. 우리도 코어라 그러지 말고 본이라 그럴까요? 본, 아, 뭐 이렇게 본이 아, 없어. 본이 없어. 좀 이, 돈이 없어로 들리고요. 이렇게 근본이 없어. 이런 느낌으로 네, 들리네요. 네. 본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사운드의 본을 잡아주는 네, 톤본, 네. 통뼈 이펙터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기본이 지금 요 정도 사운드인데요. 이게 레벨이 원래 중간 정도로 났을 때딱 하면은 같은 레벨이 올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누르면 레벨이 작아요, 생각보다. 요게 약간 좀 예상을 좀 예상과 좀 다른 부분이에요. 레벨을 최대한으로 올려놓고 나머지 네 개를 일단 중립에다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타 뭔가요? 존서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저희들도 이렇게 좀 예쁜 기타 갖고 다니는 제자가 있습니다. 네, 500만 원을 호가하는 네. 써 기타. 그렇습니다. 벵갈 고스트. 정말 정말 예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노브가 레벨, 하이, 로우, 컨투어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탑엔드하고 보이싱하고 미드 부스트를 또다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지금 톤 메이킹에서 일단 탑엔드를 잡아볼게요. 지금 이게 플랫이거든요. 네. 플랫에서 브라이트로 올리면 하이가 들립니다. 네, 이게 플랫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하이를 낮출 수도 있어요. 네, 오. 괜찮죠? 하이가 올라가 있고요. 플랫, 하이 낮추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플랫에다 놓고 보이싱을 만져볼게요. 보이싱에서는 이제 자 중간을 이렇게 스쿱시키는 약간 메탈 톤으로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팻 해서 미드라고 로우를 네, 아랫단은 늘려주죠.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플랫, 아, 팻, 이게 중간 단을 스쿱시키는 기능. 자, 그 다음에 미드 부스트입니다. 미드를 7dB 올리고요. 미드를 12dB 올려줍니다.
적절하네요. 어, 핫하네요. 자, 핫 하이하고 로우는 말 그대로 하이로우의 이퀄라이제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컨투어가 딴 데서는 안 먹습니다. 자, 브라이트 뭐 이게 탑엔드에서 먹는 게 아니고 보이싱에서, 자, 보이싱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싱에서 아웃이, 네, 팬더 앰프예요? 네, 아웃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을 때는 컨투어가 안 먹어요. 네. 그리고 아웃이 이제 중간 스모크로 돼 있을 때, 오, 이때 이제 컨트롤 먹습니다. 더 확실하게 먹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페이스로 왔을 때도 컨트롤을 합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핫해. 정말 핫합니다. 아, 그래서 신득하네요. 네, 이거를 다양하게 이제 노브 구성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되게 쓸데없는 식으로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미드를 이렇게 스쿱을 하잖아요. 네. 미드를 스쿱을 해놓고 미드 부스트를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아싸. 어쩌라는 거예요? 약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낮추고 여기서 올리고 거기다가 베스 상태로 설정을 해놓고 로우를 낮추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뭐 100m 밖에서 치는 기타 소리도 만들 수가 있죠. 누가 이불 뒤집어 쓰고 기타 치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하이랑 다 날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빡시게 막 까랑까랑하게 만들려면은 다시 마샬 앰프고요. 합니다. 브리티쉬하시네요. 그 입자를 곱게 퍼지틱하게 쪼개지는 느낌보다는 좀 더 깔깔하게, 깔깔하게. 네. 깔깔하고 좀 입자가 좀 있는 느낌으로 네. 네,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선생님은 그 80년대의 스택 사운드를 알고 계시잖아요. 마샬 스택 사운드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깔깔한데 이렇게 네. 이렇게 변화무쌍하진 않았어요. 네. 깔깔하냐 그냥 클린톤이냐 아. 이 정도고. 주로 리벌브가 안 달려 있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장감은 좀 기대할 수가 없고 좀 종이 찢어지는 소리 좀 바로 앞에서 나는 듯한 소리 이런 게 80년대 그렇군요. 매력이었고요. 그때는 100와트 헤드보다는 50와트 헤드가 훨씬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입자감이 더 곱거든요. 어떤 그런 기본 톤에다가 약간의 좀 톤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좋네요. 게 그러니까 마샬에 잘 복박한 느낌입니까? 네, 이걸 네. 막 돌려서 막 네. 극단적으로 돌려서 만들어야 될 걸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되니까 막 그래서 많이 만지면 극단적으로 변해요. 굉장히. 네, 굉장히. 네. 그리고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레벨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 크진 않다. 네, 레벨을 거의 최대로 놓고 사용을 하셔야지 원하는 만큼 리스를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이하고 로우가 엄청나게 먹어요. 먹어요. 네. 네, 엄청나게 먹고 그다음에 이 탑엔드 보이싱 미드 부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싸우는 세팅하지 마시고요. 네, 예를 들면은 좀, 네, 좀, 네 좀. 여기서 보이스의 스쿱 선택해놓고 미드 부스트를 막 7dB씩 올려놓고 네. 그럼 이걸 까고 이걸 올리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좀 쓸데없죠. 네. 톤 메이킹에서 좀 비효율적인 것들을 최대한 좀 빼시고 플랫으로 해놓고 뭐 이쪽을 뭐 페이스로 해놓고 미드를 올린다든가 네. 뭐 하는 식으로 사운드의 기조를 잡아서 좀 약간 한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탈 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약간 빈티지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 있고요. 네, 톤을 아주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봐야 될 만큼 노브 구성이 아주 네, 다양해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쭉 들어봤는데요. 무게는 평범하고요. 네. 그냥 요 보이는 무게만.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그 배무람과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배무람도 복각을 잘했는데 네, 이건 그냥 복각만 한 게 아니라 재미를 좀 덧붙였네요. 네. 네, 여기 한 주평이 되겠고요. 네. 요거는 좀 저 이펙터 뭐 거의 안 씁니다만 네, 막 연구하고 싶어 사갖고 좀 빌려서라도 이 버즈비에서 빌려서라도 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좀 갖고 놀았으면 좋겠네요. 네, 레디얼에서 네, 좋은 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착 알찬 구성 착한 가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첨단? 네, 최첨단. 점수 추출기. 추출. 네, 점수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대 냉면 몇 대 몇? 네, 세 개 반. 싱크율이 점점 높아지겠네요. 네, 이 이펙터 상당히 지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톤본 뭐 처음 등장했는데 레디얼 이펙터 톤본 핫 브리티시 생각보다 네 개 둘라 그랬는데요. 네네네. 다음 게 어떨지 몰라가지고 하나 접으셨군요. 망설였습니다. 네, 지금 뒤에 또 이펙터가 세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계속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레디얼 시리즈를 네,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악기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팬더 앰프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프론트맨의 이 알무덱이죠. 요거 좋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버즈비의 기어 타임즈가 벌써 1000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올해 한 지가 홈화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제 벌써 저희가 천 개나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네. 그게 벌써 천 회가 됐는데 네, 약 1년 반 전에 우리가 500회를 했다는 얘기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또 기념할 만한 걸 또 뭐 해야죠. 그렇죠. 천회 특집 공연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시는 10월 15일이고요. 네, 그리고 수요일이고. 네, 수요일이죠. 7시. 그리고 네, 7시 시간은 홍대 앞에 있는 디디몰. 디디몰. 네, 워킹에서 조금 이렇게 가면 있어요. 네, 워킹 애프터의 공연 보러 가셨던 분들은 익숙한 공연장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디몰이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어 타임스 천회 특집 기념이니만큼 뭐 기어 타임스의 리뷰를 악기 리뷰를 현장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네, 사실은 저번에 기어타임스 500회 기념 공연할 때 기념에만 신경을 쓰느라 네, 우리가 뭘 기념하는지 잊고 네, 있었어요. 리뷰를 안 했어요. 기어타임스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라이브 기어 리뷰 쇼. 네, 그렇습니다. 기어타임스 라이브를 한두 편 정도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몇 분이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벤트 게시판에다가 신청을 해주시고 그 밑에다가 뭐 또 축하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은품들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쳐보시고요. 에피소드 있죠, 에피소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잼. 네, 잼놀이에 참여하실 분들도 그쪽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 동영상 링크를 걸고 예선을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그 공연장 성비를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네, 저희는 자세한 내용 이벤트 페이지와 그리고 소개 영상 보여드리기 네, 위해서 이만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에이야!